날 다음 주 며칠이죠? 5월 25일입니까? 또 요 시험 보시고 그런 이번에 이제 회계 원리는 좀 어렵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이래 나왔었고 어렵게 나왔기도 했죠. 그죠? 나올 때도 몇 번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과락 면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해보세요. 알겠죠? 다른 과목에서 좀 민법이나 시세를 좀 보충해야 되니까 알겠죠? 문제 좀 어려우니까 고려하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험 어렵게도 나오잖아. 그죠?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 가장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다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보세요. 알았죠? 그죠? 3회 또 한 번 더 남았죠? 그죠? 4회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그거는 또 우리 막 정상적인 수준을 할 거고 아무튼 뭐 고려해서 미리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과락 목표로 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그 172쪽입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다. 그죠? 교재는 172쪽이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건 전혀 다르죠. 그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오류는 틀린 걸 고치는 거고. 그죠. 회계 변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던 걸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회계 변경이냐, 오류냐 묻는 문제가 또 이론 문제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다음, 회계 변경이 아닌 거, 오류 수정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문장 읽어보다 보면 알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예.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에서 그죠? 다른 인정하는 방법. 우리말 정액법을 하다가 연수학으로 바꿔도 이거는 회계 변경이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꿔도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다른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꿔도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거는 틀리게 하다가 고쳤다는 말이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뭐라 하죠? 오류 수정이라 하죠. 요거는 잘 하다가 틀려버렸잖아. 그죠? 이거는 오류 발생이죠. 그죠? 오류 발생. 이거는 틀렸다고 또 틀렸잖아. 오류가 계속되는 거잖아. 계속 오류다. 그죠? 결과적으로 요거는 모두 뭐에 속하는 거죠? 오류잖아. 그죠? 요거는 뭐죠? 변경이죠. 알겠죠? 예, 그 변경과 오류는 다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회계 변경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 책을 보세요. 그거 보면은 170 그거보다 뭐 뒤쪽에 가서 174쪽으로 먼저 보세요. 174쪽에 보면은 회계 변경의 유형이 나오죠.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나오죠. 그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인데 정책의 변경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 개 나와 있죠. 그죠? 1번, 2번, 3번입니다만은 그 2번과 3번은 하나죠. 그죠? 결국 하나를 갖다가 표현만 달리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다 할 수도 있고 뭐 세 개 해도 되고 이걸 또 나눠 가지고 네 개다 해도 됩니다. 네 개로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거 보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선입 선출법에서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동 평균법이나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거. 이게 회계 변경이다. 그죠? 또 하나는, 요게 하나. 그죠? 두 번째는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원가로 측정하다가 시가로 측정한다. 그죠? 요걸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라 하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재평가 모형을 하다가 원가 모형이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 번째도 투자 부동산에서 원가 모형을 하다가 시가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정가치. 여기서 이제 이 공정가치나 재평, 결국은 그죠? 가치 시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죠? 요래 바꾸는 거, 그죠? 결국은 같은, 2번과 3번 같은 거죠. 그죠? 또 하나 만든다면 이렇게.
측정 기준이다. 이게 측정 기준이거든. 측정치잖아. 그죠? 원가 측정. 이게 이제 측정 기준의 변경이다. 이 말을 만들면은 이렇게 이게 네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 그죠? 다음 중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닌 거 찾아봐라 해도 결국 두 개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측정치니까. 그래서 측정 기준의 변경도 뭐의 변경이다? 정책의 변경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 만들 수도 있다. 그죠? 다음에 예,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정책을 적용한다. 내용이 다른데 뭐 그죠? 전혀. 즉 말해서 우리는 변경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다가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 이게 변경이잖아. 그죠? 그죠? 변경. 동그라미를 선택했다가 세모로 바꾸는 이게 변경인데 그게 1번에 보면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 내용이 다른 거 여기 대해서 다른 정책을 한다는 건 이건 처음 하는 이 과정이잖아. 처음 내가 그죠? 처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지 변경이 아니다 그 말이고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여서도 중요하지 않았던 걸 그 어떤 방법을 그죠? 말하면 어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걸 설정 안 하다가 새로 정책을 처음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 우리가 적용한다는 과정이지 변경이 아니다 그죠? 기억 니언 말 알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정의 변경을 뭐 여러 가지 이 외에는 모두 추정치다. 그거 보면은 뭐 대손율, 재고 자산의 진부와 감모 손실 이런 거죠. 자산이나 부채 공정 가치 또는 강과 상각의 내용 연수나 잔존 가치 방법 증액법을 정률법 또는 연수학계법 AS 품질 보증 의무 AS 그죠 등등 모두 추정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추정의 변경 여기에서 계산 문제라면 바로 감가 상각 문제더라 그죠. 아, 회계 변경에서 요 계산 문제 하나 나온다 계산 문제 나왔다 하면 바로 그거죠. 예, 정액법을 하다가 뭐 연속을 바꿨다 내용 연수가 바뀐다든가 그죠. 요게 바로 변경의 계산 문제 많이 해왔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유형 계산 감가 상각 하니까 그죠? 다 해왔던 거 다 아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에 가보면은 오류 수정이 틀린 걸 고친다 그죠? 오류라는 거는 틀렸던 거 틀린 걸 새로 고치는 거 오류 수정이라고 그랬죠. 오류를 수정한다 뭐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그죠? 틀린 걸 고치는 거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걸 분계를 했는데 그죠? 이걸 이래 분계했습니다. 분계를 했는데 이 분계를 그죠? 이렇게 차변에 잡비 80원, 대변에 현금 80원 이래 분계할 수도 있다. 그죠? 또 이걸 분계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래 분계를 했다. 그죠?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이게 오류잖아. 그죠? 오류 그죠? 요거는 금액상 오류가 생긴 거고 이거는 계정과목이 잘못했잖아. 잡비할 걸 상품했다 그죠? 이렇게 크게 우리가 오류는 두 가지다 그죠? 금액상 오류가 있고 그죠? 계정과목 선택을 잘못했다 그죠? 그죠? 이런 오류 크게 두 가지 이게 이제 기본 오류죠 그죠? 기본 오류인데 요 최근에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요즘에 계속 이게 나오더라고. 알겠죠?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 기본을, 자, 보세요. 잡비를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고치면 되잖아. 그죠? 차변에 잡비 얼마? 20원 추가하면 되잖아. 대변에 현금이 20원. 그죠? 요리 하면 되죠. 그죠? 요 오류는 우리가, 이 오류는 단기분 오류일 때다. 오류를 수정하는 분계죠. 그죠? 단기분 오류인데, 만약에 이게 작년도 오류였다. 정기분 오류다 그죠? 그러면은 요 계정을 요 잡비를 사용하는 이래 주죠. 정기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수정하고 나니까 손실이 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정기 오류 수정 손 요래 해줍니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
또 하나, 이 오류가 금액이 크다. 중대한 오류다. 금액이 이게 20원이 아니고 뭐 차이가 20원이 아니고 20억이다. 그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자본을 조정해야 되죠. 이럴 때는 정기 2월 잉여금을 수정한다. 이렇게. 알았죠? 요런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기본이 있고. 그죠? 다음에는 이제 잡비를 100을 현금 지급했는데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선택을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잖아. 고쳐야 되잖아. 그죠? 요걸 없앤다는 거 우리 항상 반대편을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반대편에. 요걸 없애야 되잖아. 그죠? 여기 좀 없애야 되니까 반대편에 가져가면 되죠. 상품 100원 이렇게. 여기 없어졌잖아.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죠? 잡비. 이게 수정 붕괴잖아. 그죠? 수정. 알겠죠? 그죠? 요런 수정 붕괴. 뭐 간단하잖아. 그죠?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요거 두 개. 계정 말하면은 과목 선택을 잘못한 경우 요거는 붕괴상 금액 잘못했다. 그죠? 요거 두 가지. 요게 요런 부분이 요즘 시험에 잘 내더라고 보니까는 계속 요런 식으로 장애도 나왔고 저장애도 나왔었죠. 그죠? 기본을 알고 문제에 예.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지난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봤잖아. 그죠? 그것도 참고 보면 되잖아. 기출 문제. 알겠죠? 예.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던지 이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 또 지난달에 했던 거 지난번 해봤으니까 문장 보면 아 이래 나왔구나 보면서 여기 기본이거든. 기본 털이 문제는 많이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모양 문제를 우리가 하려면 뭐 한도 없지 뭐. 그죠? 잡비 100원을 현금 지급에다 만약 붕괴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 장부상 이래 했습니다. 미지급금 예를 들어서 그죠? 미지급 뭐 이렇게 붕괴를 했는데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원 이렇게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지 뭐. 그죠? 잡비를 현금 지급하고 상품을 외상 매입한 것으로 잘못 기장했다. 그죠? 그럼 요거는 다 없애야 되잖아. 요것도 없애야 되고 없애야 되죠. 그죠? 틀려서니까 반대로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상품 하면 여기 없어졌죠? 이제 정상적인 건 뭐죠? 차변에 뭐죠? 잡비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게 붕괴를 두 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기본 원리만 알면은 없앨 때는 반대 보내더라. 반대편에 새로 정상적인 붕괴를 해주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요게 오류 붕괴다.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책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그죠?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가 있다. 그죠? 그게 바로 177쪽에 나와 있는 거. 자동 조정 오류 하면은 종류는 알아야 되죠. 그죠? 기말 재고 자산 여기 다음에는 기초로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수정되더라 이겁니다. 그래 기말 재고 자산의 오류와 그리고 성급 선수 미수미 이게 다음에 넘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기말의 오류와 성격이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조정 오류는 원래는 하나인데 성급과 선수와 미수와 미주도 결국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성격이네. 결국 다섯 개 돼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자동조정 오류의 종류 몇 개? 다섯 개. 그죠? 다섯 개. 뭐다? 시작.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다섯 개. 그 시험에 이런 데 오죠. 다음 중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다섯 개. 그죠? 기말, 요게 이론 문제라 이겁니다. 이론 문제. 알겠죠?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 이기구나. 그 외에는 모두 자동조정이 안 되죠. 그죠? 오류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수정 안 하면 계속 오류로 남습니다. 영구 오류. 알겠죠? 영원한 오류로 남겠죠. 그죠? 수정 안 하면. 그걸 우리는 뭘 한다? 비자동조정 오류를 한다. 알았죠? 그 오류가 우리가, 그죠? 수정 안 하면 계속 오류로 남는 거 또는 그 오류가 자동조정 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비자동조정 오류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 잘못 처리한 이런 오류 등등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예를 들죠. 그죠? 감가상각비 뭐 자본적 지출에 나옵니다. 그죠? 비자동조정 오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오류 부분이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거는 좀 기복이 심해 가지고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얻을 때는 시험이 아예 안 되고 얻을 때는 이어서 문제를 뭐 세 문제씩 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뭐 기본적인 걸 알고 가야 되잖아. 그죠?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잖아. 그죠?
이게 뭐 얻을 때는 2년 동안, 2년, 3년 동안 아예 나오도 안 하다가 얻을 때도 장애에 나왔었죠. 그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요즘 기본이 심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뭐, 우리 파트별로, 그죠?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겠다. 뭐, 그럼 거기에, 예, 그, 다시 돌아옵니다. 173쪽에 포인트 2번 문제. 그 2번 문제 한번, 이게 바로 회계 변경의 기본 문제죠. 그죠? 우리 회사가 연수 학계법을 해오다가 증액법으로 변경했다. 강가 상합이 얼마고 무섭니다. 173쪽에. 예, 그 포인트 문제. 그러면은, 자, 변경 전에 취득 원가는 500만 원 있었다. 변경 전의 잔존 가치는 얼마냐? 50만 원이다. 또, 내용 연수는 5년. 이걸 우리 회사는 연수 학계법으로 상가해 왔다. 그죠? 우리 회사는 감가 상각 방법을 연수 학계법을 해오다가 이것을 증액법으로 변경했다. 감가상 얼마고, 그러면은 요게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 상각비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 계산해 보면은 일단 요걸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연수학계법에 얼마. 그동안 이게 지금 우리가 2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4월 1일 날 변경했으니까 2년과 3년, 2년 지났네. 그 2년간 감가 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 2년 동안 감가 상각비니까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그죠? 곱하기. 연수학기법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더하니까 15죠? 합계는 15다, 그죠? 15분의 2년 지났잖아. 5와 4죠? 9. 얼마 나오죠? 270만 원. 2년간 감가 누계는 270만 원이다. 그 270만 원 빼야 되겠죠? 2년 빼야죠. 이렇게. 그죠? 감가, 상각, 누계 빼주고, 2년 경과에서 2년 빼고, 그리고 문제 보세요. 그게 또 변경된 게 있네요. 그죠? 잔존 내용 연수는 4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5년에서 2년이 경과돼 3년 남아있는데, 이걸 4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4년 했습니다. 새로운 취득 원가는 230만 원. 잔존 가치는 50만 원, 그죠? 증액법이니까 간단하잖아. 빼고 나누면 되지. 그죠? 23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빼고 4로 나눠주면 얼마? 45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감가 상각비는 45만 원이다. 요게 회계 변경. 그죠? 회계 변경.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있을 때는 뭐가 있었죠? 수리한다. 그죠? 건물 같은 거. 수리하는 거. 수리비. 요 수리비가 나와서 플러스 해야 되죠. 그죠? 수리비, 왜, 요 수리로 인하여 뭐 내용 연수가 증가되다 이런 나오잖아. 그죠? 요 수리비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항상 포함하는 게 나왔어요. 시험에. 수의적 시험이 나온 적 없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이 수리로 인하여 내용 연수가 증가했다. 이런 문제가 주어지죠. 그죠? 요게 플러스 해줘야 되고. 1년 증가했다. 플러스 1년. 수리비도 플러스 해줘. 요게 추가되잖아. 수리비와 내용연수 증가분. 그죠? 요게 회계 변경이다. 회계 변경 우리가 감가 상각 문제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법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유형연수 공부했으니까 이거 아니까 이거 뭐 푸는 거야. 그죠? 당연히 뭐, 다 하시겠죠. 그죠? 뒤로 가서. 하나 더 3번 문제. 3번. 마찬가지,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 예.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죠? 취득원가가 50만 원이다. 잔존가치, 예, 잔존가치는 5만 원. 내용연수도 5년. 이런 기계, 이거는 기계네요, 그죠? 기계를 구입했다가, 감가 상각 방법은 증액법이라 그랬고, 방법은 그대로네. 방법은 그대로다, 그죠? 그대로.
요거 우리 자 수리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 보니까 1년도에 기계를 취득했다가 그죠? 4년도 3년이 지났네. 그죠? 3년이 지났네. 그죠? 그럼 3년간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그죠? 그럼 3년간 감가상각을 계산해 볼게요. 증액법이니까 빼고 나누고. 빼고 나누고. 요거 빼니까 취득원가가 50만 원, 5만 뭐 45만 원 넘으면 얼마죠? 9만 원이죠. 9만 원, 1년에 9만 원, 3년 지났다, 그죠? 3년. 얼마죠? 27만 원. 강가, 누계 27만 원 빼고, 3년 지났으니까 3년 빼고, 그죠? 이렇게. 그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 이 문제에서는 다시 수리는 안 했네요, 그죠? 다시 우리가 추적해 보니까, 내용연수가 3년 남았다 그래서, 요게 3년 남았더라. 예, 그리고 잔존가치가 2만 원이더라. 새로운 취득원가는 23만 원이죠. 강가상 얼마고 빼고 나누면 되지 뭐. 그죠? 빼고 나누면 얼마죠? 7만 원. 알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수리했다면 수리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증가되었다면 수리비 플러스 내용연수 플러스 해주면 되고 또 이 문제가 만약에 방법을 우리가 바깥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다. 이때 연수학계법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 자료 가지고. 그죠? 요 자료 가지고 계산하면 연수학계법입니다. 취득원가 23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2만 원이고 곱하기 3년이니까 1, 2, 3을 더하면 6이죠. 6분의 첫째 연도잖아. 얼마? 3이지. 그죠? 이렇게. 그럼 23만 원, 21만 원에다가 요 2분의 1 하니까 얼마죠? 10만 5천 원. 알았죠? 그죠? 10만 5천 원 이렇게. 식 아니까, 그죠? 대입하면 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지금 이 문제는 연수학교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죠? 증액법이죠. 자, 이보세요. 했다, 그죠? 자, 우리 시험 요걸 살짝 변형해 가 보세요. 요 시점에 이제 요 시점에 와서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 지금 언제죠? 시기가 언제죠? 2004년이잖아. 그죠? 2004년에 이제 말을 요래 했죠. 그죠? 그리고 이걸 팔았답니다. 이걸 팔았다. 팔았습니다. 이제 이걸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이걸 그죠? 팔았는데 이걸 18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처분 손이 예. 그럼 자 이거 얼마짜리죠? 지금 얼마짜리죠? 지금 정부의 취득 얼마? 1, 3만 원이잖아. 강화산업이 7만 원 했죠? 얼마짜리 지금 남았죠? 이거 빼면 얼마? 16만 원이잖아. 16만 원짜리를 요래 팔은 거잖아. 그죠? 아 23만 원은 이제 장부에 23만 원인데 강화산업이 7만 원 했잖아. 그럼 16만 원 남아있지. 그죠? 16만 원짜리 요래 팔았잖아. 이익 얼마? 2만 원. 딱 알겠죠? 그죠? 우리 시험에도 요렇게도 나왔었죠. 요렇게. 살짝 변형해가지고. 한번 생각하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빼면은 장부가 나오잖아. 그죠? 요거 빼면 장부, 장부는 16만 원짜리를 요래 팔았으니까, 2만 원 이익 받네. 답이잖아. 그죠? 요렇게. 예. 회계 변경해서. 알겠죠? 예, 이상. 요래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뒤로 가볼게요. 176쪽에 포인트 5번 문제, 5번. 그 5번에 보면은, 예, 기말 재고의 오류 나왔네요. 그죠? 기말 5번 문제는 기말 재고의 오류라는 거는 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그래서 1년도 3,000원 과대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3,000원 과대가 안 넘어가면 뭐가 되죠? 3,000원 과소. 다음에 넘어가면 반대가 되잖아. 그죠? 3,000원 과대가 넘어가면 3,000원 과소가 되죠. 그러면 2년도에는 원래 1,000원 과소가 있고, 거기에다 3,000원 과소가 넘어왔으니까 합하면 얼마죠? 4,000원 과소가 된다. 그죠? 답이죠. 4,000원 과소. 답이다.
다음 뒤로 178쪽 하기 전에 잠깐 돌아오세요. 175쪽에 175쪽에 여기에 보면은 위에 거기에 그죠 주익하는 게 있죠. 주익. 그 주익에서 기역과 니언 그 부분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 리얼에 보면은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그것도 이해되죠. 그죠. 미음을 보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뭐라 한다? 추정의 변경. 즉 말해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죠. 그죠? 소급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정의 변경, 전진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뭐라 한다? 추정의 변경. 알았죠? 그죠? 예, 요거 다 보시면 되고. 다음 178쪽에 1번 뭐 문제 문제 형태가 이런 거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문제 형태가 야 이런 모양이구나. 그 포인트 형태가 그게 이제 형이 다 나오잖아 그죠? 그 앞에 보면 포인트 문제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문제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죠? 그게 숫자만 바뀌어 나오죠. 알겠죠? 문제가 그니 그걸 자꾸 이제 이 포인트 문제를 자주 좀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아래 해설 키 있잖아 그죠? 거기에 요약집이니까 그것도 다시 보시면서 기본을 알고 이제 자꾸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이런 숫자 바뀐 거는 우리 연습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꾸 이제 숙달 시켜야 되고 1번 회계 변경과 오류성에 대한 설명을 오른 1번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이런 건 없죠 그죠? 틀렸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 아니죠. 전진법.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다. 그죠? 바뀌었네.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구분하기 어렵다. 뭐라 한다? 추정의 변경. 4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그 실질이 다르다. 이런 데 대하여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맞죠? 정답. 유형자산 강가 상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뭐예요? 추정의 변경. 그죠? 2번. 회계 변경에 따른 처리 방법 중에 맞는 거 찾아봐라.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3번.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거 찾아보세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 아주 막 기본 문제, 기초 문제입니다만은.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거 딱 보니까 몇 번? 4번이죠. 4번. 그죠? 이거는 비자동이다. 4번 문제. 오류 수정 전 이익이 만 원이었다. 2년도에.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습니다. 예. 그럼 2년도에 보니까 기말 재고 오류가 나와 있잖아. 그죠? 천 원 과대다. 1년도에 천 원 과대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과소로 바뀌죠. 그럼 천 원 과소와 3천 원 과소가 만났으니까 결과 4천 원 과소죠. 4천 원 과소가 만 원이다. 4천 원 적게 되어 있는 게 만 원이다. 그럼 정확한 건 얼마? 만 4천 원이겠죠. 그죠? 알겠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이다. 그죠? 여기 기본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죠? 또 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입니다. 그죠? 뒤로 가서 우리 문제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뒤로 한번 보세요. 뒤로 가서 300쪽을 한번 보세요. 300페이지. 예, 교재 300쪽. 종합 문제. 예. 자, 이제 거기 나와있는 뭐 이론 문제 부분은, 예, 요런 부분들을 이제, 그죠? 여러분들 좀 보시고, 또 그 이론 오늘 문제 요 이론은 정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세요. 알겠죠? 요 부분 좀 예, 보시면 되니까 여기 보면 또 회계 변경에 대한 거기에 쭉 뒤로 가면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차례대로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또 보시면서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거기에 301쪽에 그 뭐 1번 2번은 다 알겠고 그죠? 6번 한번 볼까요? 갑사의 연도별 단기 순이익과 기말적 오류가 다음과 같다. 묻는 말. 6번. 6년도 말에 오류 수정하면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묻는 말이
6년도 말에 정확한 이익이 얼마냐 물어도 지금 6년도 말에 이익이 얼마냐 하면은 8만 8천 되어 있다 그죠?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 정확한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오류를 보니까 6년도에 기말 재고가 14,000원 과대되어 있다. 그럼 전년도 5년도께 넘어와야 되잖아. 그죠? 자동차 좀 오르니까 과소 16,000원이 넘어오면 뭐가 되죠? 과대. 그럼 과대 16,000원과 과대 14,000원이 만났다. 결국 얼마가 되죠? 과대가 얼마? 3만원이죠. 과대 3만원이네.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8만 8천원인데 과대 3만원 돼 있다. 3만원 커져 있다. 정한이 3만원 빼야 되겠죠? 5만 8천원이 답이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기계를 10년 전에 600만원 구입했다.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600만 원이고, 그리고 이기에 잔존 가치는 없다. 내용 연수는 20년. 이걸 우리는 상가에 왔다. 그죠? 하다가, 증액법으로 상가에 왔다. 중도에 수리했다 그랬네. 그러면 새로운 이 취득 원가, 잔존가치 내용서에 이 강화상이 얼마냐? 물론 방법은 같다. 그죠? 증액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년에 감가 상가비가 얼마 나눠만 되겠네요. 그죠? 1년에 30만 원. 자, 몇 년 지났다 그랬죠? 20년 전에 구입했네요. 그죠? 아, 20년. 그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다. 10년. 그럼 감가 누계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빼고, 10년 지났으니까 10년 빼고. 그리고 또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 대폭 수선했다. 그러고 나서 수선비 18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수선으로 인하여 기계 연장, 5년이 연장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수선비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플러스 해야죠. 플러스 180만 원. 5년이 연장됐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5년. 그죠? 예. 다른 말은 없네. 자, 그럼 강가상 계산해 볼까요? 새로운 취득은 얼마죠? 480만 원. 잔존가치는 없다. 내용시는 몇 년? 15년. 그 증액법 빼면 되죠? 나누면 된다. 그죠? 얼마 나오죠? 예, 32만 원. 그죠? 답 몇 번? 2번 가면 틀리잖아. 묻는 말, 뭘 묻고 있습니까? 강가, 상가, 뭐 묻죠, 지금? 누계에 걸맞고 묻죠, 누계. 합계. 그동안 얼마 했죠? 3회 했잖아. 이거 합계 얼마? 332만 원. 이게 답이죠, 그죠? 묻는 말이.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을 보시라니까. 그 30만 원 가면 틀리잖아. 그죠? 알겠죠? 아는 문제인데, 그 묻는 말이 누구에 묻잖아. 알았죠? 그죠? 누구에다. 10번 우리 많이 보던 거, 많이 봐왔던 거잖아. 그죠? 10번 문제. 상품을 외상 매입, 상품을 사왔는데 외상으로 사왔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자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를 사왔는데, 이걸 장부에 빠뜨려 버렸다. 그죠? 누락. 누락했는데, 기말 재고 실사에서도 누락했다. 그럼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딱 보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을 장부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자산이 작아졌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빠뜨렸으니까 부채가 작아졌네. 이게 답이죠. 그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벌써 답이 나왔다, 그죠? 3번 답. 주주 지분은 자본을 말하죠, 그죠? 이게 작아지고, 이거 둘 다 작아져 버리면 자본은 변경에 영향이 없다. 이익도 마찬가지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은 작아지고,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져버리죠. 결국은 적었다고 커져버리니까 이것도 영향이 없잖아. 그죠? 없다. 그래서 정답 3번. 그죠? 11번. 감가상각비가 나와. 감가상각비는 합산해야 된다. 그죠?
비자동조직으로 합산한다 그랬습니다. 강가 상가비가 5천원 과대 계상되었고 2년도는 3천원 과소 계상되었다. 합해라. 알겠죠? 비자동조직으로는 연도별로 합산합니다. 2년도 물어만 다 합하면 얼마죠? 5천원 과대와 3천원 과소 합하면 얼마? 2천원 과대죠. 합하면 2천원 과대. 비용이 커졌으면 잉여금은 작아지죠. 2천원 과소가 답이다.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비용이 커졌으니까 잉여금은 작아지겠지. 그죠? 예. 됐죠? 그죠? 다음 이번에 14번. 이런 것도 오류죠. 그죠? 14번 결국은 이것도 이제 오류에 들어가는 건데. 예, 다음 장부에 지금 누락됐다. 그죠? 아래 사항이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우리가 지금 수정하기 전에 이게 얼마였냐? 25만 있었습니다. 그죠? 25만 있었는데 아래 사항을 수정하고 나면은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수정할 때 우리 기본을 알아야 된다, 그죠? 자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자산은 이익을 증가시키죠. 더하고 부채는 어떻게 하고 빼고, 그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이게 기본이잖아, 그죠? 자산은 이익을 증가시키니까 더하고 물론 수익도 증가시키죠. 부채는 이익을 감소시키죠. 빼고 비용도 뺀다, 그죠? 이게 기본이다. 그럼 딱 보니까 아래상이 누락되었더라. 그럼 미수이자는 자산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익이 증가되겠지 뭐, 그죠? 플러스. 그죠? 미지급자는 부채잖아, 그죠? 부채니까 마이너스. 오. 디귿. 선수 수익 나왔습니다. 부채죠? 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뒷말하고 뒷말 뭐 돼 있죠? 실현됐다 그랬잖아. 내가 미리 받은 이자가 있었는데, 그죠? 선수 수익이 있었는데 그게 날짜가 지났다 이겁니다. 그 선수 수익이 감소했다 이 말이지. 감소. 날짜가 지났다 이 말은. 알았죠? 실현됐다는 거는 날짜가 지났단 말입니다. 날짜가 지났다. 그죠? 미리 받아난 돈이 이제 날짜가 지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감소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선수 수익은 원래는 뭐 해야 되죠? 부채니까 빼야 되죠. 뺄 걸 다시 뭐 해야 된다? 더하기 반대. 외상 매출금에 현금 회수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고 외상 자산이 감소되어 버리니까 변동이 없죠. 그죠? 성급이자 자산이죠. 자산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실현됐다 그랬으니까 빼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반대가 되어 버리니까. 뺄 걸 안 뺐으니까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금액 계산이야. 뭐, 그죠? 25만에다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 얼마가 나오죠? 55만에다가 5만원, 30만 나오겠네. 답이다, 그죠? 이렇게 오류 수정입니다. 됐죠, 그죠? 예. 다음 이번에 18번 하나 더 보세요. 18번 문제. 그 18번 모양, 요런 모양도 우리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었죠, 그죠? 세 번 나왔었는데 한번 보세요. 수선을 위하여 18번 문제입니다. 60만 지출했다.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60만 원 돈이 나갔는데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자본 지출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알겠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잘못 처리했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답을 참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자산 처리, 여기에 대한 뭘 해야 되죠? 감가 상가를 하는데 무슨 법? 정률법. 정률이 몇 프로? 그 몇 프로? 40%. 그죠? 자산을 처리했다면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된다. 그죠? 감가상각비. 그 감가상각비는 40%다. 그러면은 4, 6이 24만, 24만 원이죠. 24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건데, 정상적으로 했더라면은, 그죠? 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40%니까 비용으로 24만 원 처리할 것을, 이걸 잘못해서 비용을 얼마 해버렸죠? 60만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비용을. 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커졌잖아. 36만 원만큼 커져버렸죠. 그죠? 커졌다. 비용이 커졌다. 그럼 이익이 어떻게 되고? 적어지겠지, 뭐. 그죠? 작아진다. 알겠죠? 요 모양. 나오면 요 모양, 요 모양. 알겠죠? 요 모양. 알죠? 그죠? 문제 보시고. 알겠죠? 여기 답이다. 36만 원 작아졌다. 답이다. 그죠? 이렇게. 19번. 19번도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 보면은,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장부를 마감 후에 잉여금이 869400. 아, 지금 현재 문제가,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묻는 말, 그죠? 항상.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그 제시어가 기말에 마감 후에, 그죠? 3년도 말에 잉여금. 요게 3년도 말이네, 그죠? 말에 잉여금이 869400이었다. 이렇다, 그죠? 다음, 오류를 수정하고 나서 정확한 잉여금 얼마냐 묻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그죠? 아래. 기말 재고가 잘못됐잖아. 그죠? 기말 재고. 그럼 자, 우리 기말 재고와 잉여금 물어보잖아. 그죠? 기말 재고 오류와 이익이 아니고 잉여금은 결과가 항상 같다 그랬습니다. 기말 잉여금과 기말 재고는 영향이 같다. 알겠죠? 같다. 그러면은 기말 재고 지금 2003년도에 보니까 700원 적게 돼 있죠. 기말 재고 적게 돼 있잖아. 700원 과소니까 기말 잉여금도 700원 과소다 이 말입니다. 같다.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이거는 과소가 과대로 안 바뀝니다. 알겠죠? 그대로 그대로. 알았죠? 그럼 기말 재고가 700원 적게 돼 있다. 기말 잉여금도 700원 적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700원 작게 돼 있는 게 이동이다. 그럼 여기 더해야 되겠죠. 그죠? 더하면 얼마? 870100. 700원 더 하니까 정답. 그죠? 870100이다. 알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22번 문제. 22번. 기계 수선을 위하여 수익적 지출.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여기에 대한 영향. 비용을 자산,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문제잖아. 그죠? 비용을 자산 처리했으면 비용은 작아졌겠지. 그죠? 작아지고 자산 어떻게 될까요? 실제보다 커지겠죠. 그죠? 비용이 작아졌다. 이익은 어떻게 되고? 커지고. 자산이 커지죠. 이익 커지죠? 그럼 이익은 커진다. 답 찾으면 되겠네. 단기 순이익은 커진다. 이익 커지면 잉여금도 뭐 되고? 커지고. 그죠? 답은 1번이다. 알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